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 나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화장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뭐 어떻게 얘기해든 이거는 뭐. 저는 그냥 우리는 얘기할 거고. 아니 그러면 바로 돼. 결혼,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더 뭐랄까 이 기준이 더 높아질 거라고? 이 친구랑 아직도 연락 안 돼. 어, 그러면 뒤에서 뒤에서 빨리 가고. 뭘까요? 나는 사실 진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인데 사랑을 도덕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이 이게 사실은 둘만의 그건 아니에요. 토론들을 계속 하실 거면 뭐 전원책 선생님이나 뭐 김미경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연자들을 그냥 이런 애들 있다니까? 봐봐 모른 척하잖아. 야 진짜 우리 뭐 열심히 야, 놀고 있는데 뭐 녹화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다 보면 모르는 거야. 토론회가 하고 이런 애가 있어. 이러면 이러면 이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이제 대왕님이 자자. 자자. 그렇지. 맞아. 우리 이제 따로 얘기할래요? 따로. 그래. 이제 따로 얘기하자. 이제 밤새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그만하시죠. 아, 또 없어요? 또 없어 하나? 없어. 넌 여기서 잠이나 자. 기상 미션 알려드릴게요. 기상 미션? 빨리 1분 남았어. 1분, 1분 안 할게. 1분 안 할게요. 빨리 1분 남았어. 1분, 1분 안 할게. 1분 안 할게요. 어. 빨리 1분 남았어. 1분. 빨리 1분 남았어. 1분. 빨리 1분 남았어. 1분, 1분 안 할게. 1분 안 할게요. 어. 자, 기상 미션은 알아보면 압니다. 아, 아예. 알아보면 알아보면 압니다. 자, 30초 남았어요.